오늘은 오이를 주려고 합니다. 그런데 큰애는 여전히 욕심이 많습니다. 하지만 작은 애의 피부톤을 보세요. 지난번에 본 큰 애의 피부톤과 많이 같아져 보입니다.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? 눈을 보세요. 눈도 이제는 건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. 아저씨는 못 먹고 있는 작은 애에게 오이를 주려는데 금세 큰 애한테 뺏기고 맙니다. 작은 애는 큰 애가 먹다가 흘린 오이 조각을 주워 먹고 있습니다. 큰 애는 작은 애에게 자신이 먹다가 말았던 작은 오이를 하나 주었습니다. 그런데 큰 애는 갑자기 생각이 바꿔 작은 애가 먹고 있는 오이를 뺏어 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아저씨는 새 오이 조각을 작은 애에게 주려고 하자 또 다시 큰 애가 새 오이 조각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. 작은 애는 큰 애가 먹다가만 오이 조각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. 오이 조각들이 케이지 바닥에 떨어져 건져낼 수 없게 되자 작은 애는 슬퍼서 큰 애 뒤에 앉았습니다. 그래서 아저씨는 작은 애의 그런 모습이 불쌍해서 원숭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인 바나나를 가져왔더니 큰 애가 소리를 질러대며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손을 뻗쳐 잡으려다 그만 바나나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아저씨는 그 바나나를 주워 케이지 쪽으로 가까이 대자 서로 먹겠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.
푸석푸석한 오이보다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바나나가 낫겠죠? 이 원숭이들을 보세요. 서로 먹겠다고 그들의 각 손으로 바나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붙들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큰 애가 바나나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. 작은 애는 큰 애 밑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있습니다. 그러나 아저씨는 떨어진 바나나에서 두 동강이 난 바나나 조각을 작은 애에게 주었습니다. 작은 애는 그 바나나 조각을 한쪽 손으로 꽉 쥔 채 먹고 있습니다. 잘 먹고 있는 작은 애의 바나나 조각이 욕심이 났는지 큰 애는 작은 애의 바나나를 빼앗아 먹으려고 작은 애의 얼굴 옆에 자기 얼굴을 대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한 입 빼어 먹었습니다. 그래서 작은 애는 조금 남아있는 바나나 조각을 입안으로 쑤셔 넣었습니다.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보면 너무나 환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두 손에 바나나 조각을 갖고 먹고 있는데도 서로 더 많이 먹으려고 바나나 쟁탈전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원숭이들을 보아하니 그다지 건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. 혹시 주인 아저씨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이 원숭이들에게 충분한 먹을 거리를 주지 못해서 그런 건지 원숭이들의 피부톤과 눈들이 지쳐 보입니다.
이전 영상을 보면 그래도 작은 애의 피부톤은 건강했었고 큰 애를 이길 만큼 힘도 강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작은 애가 약해 보입니다. 왜냐하면 오이와 바나나 조각들을 쉽게 큰 애한테 빼앗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. 큰 애는 작은 애의 턱 주머니에 있는 바나나를 빼앗으려고 작은 애를 자꾸 위협하지만 작은 애는 입을 꽉 다문 채 눈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. 큰 애는 작은 애가 케이지 바닥에 떨어지 바나나 부스러기라도 먹으려 하는데 큰 애는 그것을 나가쳐서 자신이 먹어버립니다. 큰 애는 자신의 턱 주머니에 바나나가 한가득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애의 턱 주머니에 있는 바나나를 먹으려고 작은 애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.